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3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피해 유족들과 함께 금식하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순절 금식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한 달에 앞둔 지난 6일,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 기독교 부스에 세월호 피해 유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금식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산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는 사순절 첫 주간을 맞아들이는 금식 기도회가 고통의 멍에를 꺾고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기도회 첫날에는 NCCK 조성암 회장과 김영주 총무를 비롯해 회원교단 목회자와 유가족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난 당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사순절을 보내고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부활절 새 아침을 맞아서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가족들도 금식에 동참하며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누군가를 제가 위해서 기도한 것이 언제인지요? 3년 전인 것 같으네요.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매일 저녁 6시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 기도회를 열 예정이며 이외에도 사순절 기간 청년 노동 현장 방문, 탈원전을 위한 도보순례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종교인 납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교회의 과제와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최초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교회에 적용해 시행세칙을 확정한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단호하게 앞으로 교회와 목회자가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천 목사는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가 종교인과세 시행에 대한 교회의 과제와 대처를 주제로 마련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종교인과세 시행 의미와 대처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세미나 장소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종교인과세 시행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최 목사의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최 목사는 먼저 교단과 교계 연합기관 등이 연합해 납세 경험과 납세 지식이 부족한 목회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교단과 그리고 교회 연합기관에서 정부와 더불어서 가장 합당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각 교단을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공지하고 교육해서 종교인 납세와 관련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천 목사는 종교의 의미 있는 사회 기여와 공헌 달성을 위한 종교인 과세 관련 합법의 범위와 한정을 설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회와 목회자가 예산 운영에 있어 적법과 절차, 공지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확한 세부 예산의 확보, 그리고 그것의 집행, 그리고 그것을 통한 결산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므로 사회적인 신뢰와 더불어서 교회가 사회를 설득할 수 있고 오히려 대사회적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교회가 혼란의 수렁에 빠질 것인지 오히려 순기능이 발휘돼 기독교가 대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종천 목사는 강의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부흥 우선보다 흠결 없는 교회, 약점 없는 교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 20%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9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민들은 교회가 윤리운동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발표한 2017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서 성인 중 약 20%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조사를 실시한 2008년 이후 9년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1위를 차지했고 2위에 카톨릭, 3위에 불교가 올랐습니다. 또 10년 뒤 가장 증가할 종교에도 기독교가 40.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2위 카톨릭, 3위 불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 신뢰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적 활동에는 윤리와 도덕적 실천 운동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봉사와 구제활동,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 기독교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갈등의 해소와 국민 통합을, 약 23%가 국가의 윤리적 기본 방향 제시를 선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신뢰 부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국민들은 기독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대혼동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 교회가 나서서 국민 통합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윤리적 운동을 좀 펼쳐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지금 국민들은 가난보다 윤리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한 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곳인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 회장이 지난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주요 정책 현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 감독 회장은 목회자와 평신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신문고 설치와 감리회관 외벽을 통한 대사회적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 감리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명구 감독 회장의 주요 정책이었던 100만 전도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100만 전도 운동본부의 개소 예배와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100만 전도 운동본부 위촉식에서는 부강교회 김상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부평 임마누엘교회 지약수 목사가 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됐습니다. 백석대학교가 해외 취업으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직접 해외 근무지를 찾아가는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괌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석대 2016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에는 괌과 사이판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졸업생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졸업식에는 백석대 최갑종 총장과 해외 취업 지도 교수, 괌 호텔 총 지배인 등이 함께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괌 관광청 이사회 밀튼 모리나가 회장은 격려사에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백석대 졸업생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백석대학교는 지난해 캔 코퍼레이션과 맞춤형 채용을 위한 주문식 교육 협약을 체결해 매년 40명의 해외 취업이 보장됐습니다. 국제친선 조찬 기도회가 지난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와 국회 조찬 기도회가 주최한 행사에는 한미 국가조찬 기도회 임원들과 여야 기독 국회의원, 미국, 필리핀, 카메룬 등에서 방문한 해외 지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안양석수교회 김찬곤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도자들과 기도회에 참석한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조찬기도회 홍문종 회장과 국가조찬기도회 최희숭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격려사를 전했고 대한민국과 지구촌 이웃을 위한 특별기도와 해외 대표들의 축하 메시지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총연합회가 회개기도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2017 한국교회 대각성준비위원회가 8일까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잘못했습니다를 주제로 한국교회 대각성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선규 총회장은 건국 이래 최대 국난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한다고 대회사를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주제로 설교를 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 회장은 자기 자신부터 회개하고 나아가 예수 제일주의의 신앙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야 한다며 권력지향 탐욕 등 과거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3천여 명의 성도들은 한국교회가 나부터 회개하자는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 민족의 희망이 되고자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2017 한국교회 사순절 생명 나눔 선포식이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주최로 지난 7일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이사장 임석구 목사는 생명 나눔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빛을 드러내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2013년부터 생명 나눔 서약식에 참여한 교회와 단체는 74개이며 각막이식 수술비를 전달한 교회는 47곳, 개인 참여는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목사는 수술비를 지원받은 환자 72명이 새 빛을 보게 됐고 캠페인에 참여한 인원은 8,129명이라며 생명 나눔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생명 나눔 감사장 수여식과 각막이식 수술비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생명 나눔 운동의 취지를 인식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파이패밀리 송기런 목사가 양평 W스토리 목동홀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송 목사는 가정사역가였던 이동원 원로 목사의 소장 저서들을 갖추고 있는 목동홀이 가정사역 정보의 메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 NGO단체 서빙라이프가 북한에 약 2년 동안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베 선교사를 공동대표로 임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이 서울 종로 5가에 원로목회자를 위한 목자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목자카페는 원로목회자들에게 모든 음료와 차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 폭발 사고 6주기를 맞아 한국 YWCA 연합회가 3월 둘째 주를 노모어 후쿠시마 탈핵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YWCA는 탈핵 주간 동안 전국적으로 탈핵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테러에 맞선다는 이유로 테러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교를 통제하는 조항이 들어있어 선교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법에 적용이 돼서 사역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아메리칸 도널드 오서 와디 and his wife Ruth moved to the Russian city of Oryol 14 years ago. My area is 250 miles south of Moscow and they're very very communist. They have a very Soviet mentality. The couple decided Oryol would be a good place to settle down, buy a small home and start evangelizing. I'm there to give them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tell them of the good news of salvation. To do that, these Baptist missionaries placed gospel tracts with their home address in every single mailbox of each apartment building in Oryol. There are 320,000 people in Oryol, so everybody has received a personal invitation from me with a plan of salvation. And people responded. After a small church began, some gave their lives to Christ and were baptized. So everybody knows we're there. We're operating openly. It's no secret what we're doing and why we're doing it. And we're the only Americans within 250 miles. So everybody in town knows that I am the American. But on Sunday morning, August 14th, 2016, their work came to a screeching halt. I had been expecting it for 3 weeks before that. And then when they walked in, I thought, okay, here goes. Let's pause here for a moment. 25 days before, on July 20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signed new amendments to a law that governed religious life. Under the guise of confronting terrorism, Putin gave authorities the power to ban preaching, praying, proselytizing, and handing out religious materials outside government-sanctioned churches. The U.S. State Department warned the move signaled a troubling Russian trend of intimidation and harassment. Sergei Rakuba's organization works in Russia and in 13 other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This law is known among evangelical Christians in Russia as an anti-missionary law because it places harsh restrictions on evangelical churches and foreign missionary organizations. Among other things, the law required foreign missionaries to have a permit to evangelize. Also, reading your Bible, singing, or simply praying outside a registered church, even in a home, became illegal. Supporters say the law is necessary to confront terrorism, especially acts perpetrated by radical Muslims,
But Rakuba insists there's a more sinister agenda. The Russian authorities are trying to restrict the Protestant and evangelical movements and stop them from spreading their influence and the message of the gospel. Back in Oryol, more than 3 weeks after the law's passage, Osawari was home preaching when Russian officers suddenly appeared. These three policemen walked right into our house where we meet and have our services. His wife snapped these pictures of the plainclothes officers. They didn't knock on the door, they didn't say anything, they just walked in. They waited for Osawari to finish his sermon, then started interrogating everyone. And asked them,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does this guy do here? Hours later, he was taken to the police station. I was charged with illegal missionary activity. Osawari then became the first American convicted under the new. He appealed twice before a local court and lost. And he's not alone. Lunkin, who represents Osawari, says almost three dozen people, mostly Russians, have fallen prey to the law. Jehovah's Witnesses, Scientologists, and Mormons have also been targeted. And just last month, a Russian yoga instructor was arrested for illegal missionary activity. But there's one group that's been left alone. The law is unlikely to affect the Orthodox Church, which some 70% of Russians say they belong to. For the moment, never, never, never. Because now the Russian Orthodox Church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state. Desnetsky, who is Russian Orthodox, says there are growing numbers within his church that see all non-Orthodox Christians as cults or foreign spies, and he's not happy about it. For some, Protestants are, if not enemies, then potential danger. So they need, to their opinion, some containing. Actually, the word Orthodox in Russian, pravoslavny, means the proper way to glorify God, which implies that every other way is improper. The Russian Orthodox Church has a powerful ally in Vladimir Putin. The president has elevated the church's prominence and influence in recent years. In fact, in some corners of Russian society, the Orthodox Church is considered the national church. And this idea is being propagated by mass media, society, and unfortunately by the Orthodox Church and the government. So for Osawari, this is a fight for all non-Orthodox faiths to have the right to practice their beliefs freely in Russia. If I don't have the right to sit in my own house with my friends and read the Bible and pray, then nobody has that right in this country, whether they're Russian citizens or foreign visitors. For now, the Osawaris have stopped holding church services in their home while they appeal his conviction before Russia's Supreme Court. 책을 통해 얻는 유익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관련 서적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최근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수상작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매년 우수한 기독교 양서들을 선정해 기독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총 29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8건을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찾아온 기독교 서적들은 몇 권이나 될까요? 제33회 기독교 출판문화상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48개 출판사, 총 252종의 책을 접수받아 2차까지 심사를 거쳤는데요. 어린이, 청소년, 신앙 일반, 목회 자료, 신학 총 5개 분야에서 수상한 작품은 총 28개.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부터 만나보실까요? 여기 작은 체구에 3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한 아이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손이 먼저 나가고 대변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슥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 준구와 그 엄마의 이야기가 버들 부인과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에 담겼습니다.
준구의 엄마인 유준경 작가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품인데요. 지적 발달 장애 아이를 둔 엄마의 자전적 에세이로 수채 기법과 소묘 기법을 이용해 버들 부인과 아들의 슬픔, 고통, 환희 등의 감정을 다채로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교회 학교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에 하나일까요? 청소년 분야에서는 보다 쉽게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책들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구약 1, 2편, 신약 총 3권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재밌는 성경은 출간 당시 6개월 만에 2만 부가 판매되며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120명이 넘는 주연, 조연급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마치 드라마처럼 구성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위한 스토리 바이블은 구약과 신약 두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요. 17년간 동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영국인 저자가 성경의 진리를 재미있는 언어와 표현력으로 전달하면서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앙 일반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올해는 특별히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작품들이 많이 출간돼서 즐거움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전환점이 됐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주신 사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메시지가 있는 여러 권의 사진집을 펴냈던 이오셉 작가가 이번에는 결혼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결혼이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총 4부에 걸쳐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Q&A를 통해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 일반 최우수상 수상작은 제럴드 시처의 영성의 깊은 셈입니다. 수년에 걸친 연구와 강의로 완성된 이 책은 연대 기순으로 기독교 역사를 개관하고 있는데요. 증거, 일상성, 모험 등의 주제를 통해 영성의 흐름을 조명하고 역사 속 인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만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입니다. 목회 자료와 신학 분야인데요. 특히 역작이라고 불릴 만한 작품들이 많이 출판됐다고 합니다. 먼저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주요 유적지 발굴 탐사와 해박한 고고학적 지식을 토대로 성경 속 사람들과 주요 지역들을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진과 재현 그림들을 통해 더욱 생동감 있게 성경의 현장을 만날 수 있죠. 거룩한 칭의는 역사상 최고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 설교자들과 청교도들의 조직 신학을 조명하는 책인데요. 크게 두 편에 걸쳐 행함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3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영예 대상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문병호 저자의 기독론에 돌아갔습니다.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문병호 저자의 기독론은 크게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기독론과 관련된 주요 작품들을 분석한 것은 물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러 학설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참교리를 심화시키고 있는 책입니다. 말하자면 기독론에 대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와 목양을 위한 좋은 교본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일반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데 유익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책입니다. 책의 두께만큼이나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성장하게 할 것 같네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때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